이 포토도 21년 이게 여운이 정말 기네요. 와, 너무 환상이네요, 진짜. 저희 발베니 메이커스 캠페인을 장식해 주실 배우 고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혹시 위스키랑 음식하고 페어링을 해보셨나요? 거의 잘 위스키만 먹었던 것 같아요. 물과. 아, 그래서 되게 궁금해요. 그러면 저희 신라호텔 라연의 셰프님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 요리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번 발베니 코스는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구절판과 페어링 메뉴인 인갈치구이, 그리고 한우 갈비찜,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페어링 메뉴는 아니지만은 라이언의 시그니처 메뉴인 토종살 수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달 동안 캐치테이블에서 진행될 발베니와 라이언의 코스 메뉴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베니 코리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베이님과 라인을 만나면서 첫 번째로 즐기실 라인의 페어링 음식은 은갈치구이입니다. 발베이 12년 더블 우드와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입안에서 막 녹네요. 전혀 생선이라고 생각이 안들 정도로 달콤한 맛만 남는 것 이게 바로 페어링의 묘미입니다. 한식이랑 위스키랑 이렇게 잘 어울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죠? 상상 못 했어요. 근데 평소에는 좀 술을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마실 때도 있죠. 집에서 조용하게, 그리고 친구랑 지인들 집에 여행 가서. 드셔보시고 싶으셨던 발베니가 있으실까요? 발베니 포트우드. 어, 포트우드 21. 네. 그거는 정말 한번 맛보고 싶었어요. 아니, 포트우드 21년이 여기 있는데 나 진짜 먹고 싶었어요. 아, 이거를 네. 계속 보시고 계셨군요. 아, 그럼요. 저희 포트우드 21년과 다음 코스 요리를 저희가 페어링을 해봤습니다. 와. 그럼 다음 코스로 가볼까요? 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즐기실 페어링 메뉴는 참나무 훈연향이 듬뿍 들어간 한우 갈비찜입니다. 발베니 21년 포트우드와 함께 즐겨보세요. 자, 그럼 기대하시던 포트우드 21년을 따라드리겠습니다. 포트우드 21년은 21년 동안 아메리카노 오크통에 숙성한 다음에 포트와인이 담겨 있었던 오크통에다가 한 6개월 정도 추가 숙성을 시킵니다. 포트와인이 되게 달지 않아요? 굉장히 달콤하죠. 한번 향을 맡아보세요. 드디어 드셔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와, 정말 이 향을 한 번, 두 번, 세번 맡을 때마다 다 달랐어요. 제가 위스키에서는 처음 느껴보는 그런 향이었던 것 같아요. 마시고 한참 말했잖아요. 아직까지 있어요. 그 피니쉬가 굉장히 길죠. 아직까지도 저도 한번 드셔보시죠. 갈비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이 포트우드 21년 이게 여운이 정말 기네요. 너무 환상이네요, 진짜. 배우로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또 활동을 하셨는데 깊은 여운을 많은 분들에게 남긴 게 발베니와 많이 닮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발베니를 너무나 좋아하는 게 대중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모든 그 메이커분들의 정신, 오, 장인 정신. 네. 네. 그 느껴지죠, 당연히. 맛있게 드시면 정말 많은 장인분들과 많은 분들의 노고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노고와 열정과 사랑이. 근데 그거를 느껴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 감동이에요. 아, 12년을 제일 많이 먹었거든요. 엔트리라고를 하는데 그것만 뭐 12년을 먹고 그게 다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오산인 것 같아요. 네, 포트도 너무 맛있네요. 페어링 소감
너무 듣고 싶습니다. 네. 한식의 근본인 라이언 셰프님 그리고 위스키의 근본 알베니 두 근본의 만남이 어떤 맛일까 되게 궁금하고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예, 다음은 라이언의 시그니처인 토종살 솥밥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네. 드라마 네. 너무 기대되는데 혹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이라는 드라마예요. 네. 팀워크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중요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너지와 위스키의 페어링 시너지, 라이언의 팀 시너지 다 마음에 와닿으셨나 보네요. 오늘 이렇게 발베니를 드셨는데 발베니는 이제 고수님한테는 어떠한 브랜드인지 새롭다 많은 분들 한번 맛보셨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페어링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좋았고 발베니는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옆에 계속 있을 겁니다. 네. 11월에 캐치테이블에서 예약이 오픈이 되니까 발베니와 라이언의 페어링 메뉴를 즐기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슬람지바.